파일럿 서현석 역의 신승호 씨 입장했습니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먼저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살짝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오빠의 재취업 성공을 위해 파격 변신을 돕는 ASMR 뷰티 유튜버 한정미 역의 한선아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중앙에 서주시고요. 먼저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소신의 아이콘이자 정미의 든든한 직장 동료 파일럿 윤슬기 역을 맡은 이주명 씨 입장하겠습니다. 네, 조정석 배우와 찐친 케미스트리를 보여주셨는데요. 먼저 중앙에 서주시고요.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좌측 바라봐 주시고요. 네, 다음은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조정석 배우님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파일럿에서 하루 아침에 실직자가 된 파일럿이자 파격 변신에 도전하는 한정우, 한정미 역으로 열연한 조정석 씨입니다.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그리고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대로 서 계시고요. 배우님들 세 분 모셔가지고 배우 단체 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위치는 괜찮으시죠? 네. 네, 중앙 바라보겠습니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네, 우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감독님 모시고 마지막으로 단체 사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중앙 바라봐 주시고요. 네. 네, 좌측 바라보겠습니다. 네, 우측 보고요. 네. 네, 이제 중앙 보고 저희 영화 파일럿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영화 파일럿 하면 화이팅 하고 마무리 할게요. 네, 7월 31일 개봉하는 영화 파일럿. 네, 화이팅!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독님과 배우님들 착석 전에 먼저 기자님들에게 인사드리고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촬영. 네, 경례. 네. 네,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7월 31일 개봉 극장가 최고의 화제작 파일럿이 기자님들께 첫 선을 보인 자리였는데요. 먼저 김한결 감독님부터 기자님들께 간단히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파일럿을 연출한 감독 김한결입니다. 좋은 기사 많이 부탁드립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정미 역의 한선아입니다. 오늘 너무 설레고 기쁜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한정우 역을 맡은 조정석입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자리를 가득 메워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윤슬기 역의 이주명입니다. 네, 너무 저희 재밌게 촬영했고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서현석 역의 신승호입니다. 찾아주셔서 너무너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동안 먼저 배우분들께 모두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영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고 깊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영화를 오늘 처음 기자님들께 보여드렸습니다. 그 소감이 궁금한데요. 먼저 조정석 배우님부터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항상 기자님들과 또 배급 관계자분들 앞에 이제 첫 시사를 할 때 가장 떨렸던 것 같은데 오늘도 여지없이 너무 떨리더라고요. 부디 재밌게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인데 재밌게 보셨어요? 이렇게 질문에 또 대답 안 해주실 거죠? 네, 하여튼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이준명 배우님. 네, 저는 첫 영화라서 스크린에 제 얼굴이 나오는 것만으로도 벅차고 설레고 이런 감정들이 많은데요. 저희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또 정말 궁금하거든요. 재밌게 봐주신 게 맞는지. 재밌게 봐주신 거 맞으시죠? 네. 아, 너무 재밌게 봐주셨다고. 네, 저희 너무 재밌게 촬영했고 너무 즐거운 영화니까요. 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네, 그리고 한선아 배우님. 네, 너무 궁금해요. 기자님들께서도 재밌게 보셨는지. 너무, 너무 중요하신, 소중하신 분들이시니까. 부디 재밌게 보셨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면서. 네, 아무튼 잘 부탁드립니다. 네. 네, 이어 신승호 배우님. 네, 저도 같은 마음인 것 같고요. 우리 감사하다는 인사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자님들께서 질문이 준비되신 것 같은데요. 네, 먼저 기자님께 마이크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좌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톱스타뉴스 정은영 기자입니다. 우선 영화 정말 재밌게 잘 봤고요. 네, 저는 한선아 배우님이랑 김한결 감독님께 질문 드릴게요. 먼저 한선아 배우님은 드라마 놀아주는 여자에서도 키즈 크리에이터 역할 맡으셨고 이번 작품에서도 ASMR 뷰티 크리에이터로 열연을 하셨는데 실제 유튜브 도전 생각은 없으신지 궁금하고 김한결 감독님은 이번 영화를 통해서 전하고 싶은 메시지 그리고 연출에 있어서 가장 주안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네, 유튜브 계획 있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그 유튜브 채널을 가까이 두지 않았었는데 제가 이렇게 작품으로 이게 유튜브 채널 크리에이터를 이렇게 역할을 만나다 보니까 왠지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직업군이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키즈 크리에이터나 뷰티 유튜버나 이렇게 만나볼 수 있어서 전 너무 즐거웠던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 유튜브도 이제 뭐 할 생각이 있어서 준비 중입니다. 네. 네, 이어 김한결 감독님. 네. 아, 네. 일단 뭐 정우가 본인 스스로 자신이 진짜 어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다라고 스스로를 좀 성찰하고 진짜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가 아닐까. 그래서 영화를 보시면서 관객분들도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얘기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코미디 영화지만 공감과 이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재미있는 부분이나 유머러스한 부분을 만들 때에도 이것이 사람들에게 이해가 되는 유머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많이 고려하고 생각하면서 작업에 임했습니다. 네, 다음 질문. 네, 좌측 뒤쪽에 계신 기자님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파이낸셜 투데이 김영재 기자로 갑니다. 저 조성석 씨께 질문 두 가지, 그리고 신승호 씨께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성석 씨께는 이제 영화 후반부의 주인공 정우가 그전에는 몰랐던 시선과 상황들, 이런 대사를 말합니다. 배우 본인께서도 이런 역할, 그러니까 여장 남자란 역할을 하시면서 정우처럼 느꼈던 바가 있었는지 한번 공유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좀 가벼운 질문인데요. 좀 분장을 하고 실제로 가볍게 커피를 사러 나간다거나 실제로 바깥에 나가서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좀 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신승호 씨께는 이제 밉상 캐릭터를 얄미우면서도 되게 마냥 밉지는 않게 잘 그려내신 것 같아요. 좀 어떤 캐릭터로 연기하셨는지, 그리고 조정석 씨와의 호흡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그리고 지금도, 정우를 너무나도, 한정우라는 친구를 너무 공감이 많이 가거든요. 일단, 가장이고, 그리고, 제가 이제 2004년도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으로 데뷔를 해서 계속 지금 이 자리까지 정말 쉴 새 없이 달려왔는데 그 순간순간 가끔 정우가 마지막에 했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대사들과 그리고 엄마와 함께 통화했던 그런 장면들이 저에게도 그런 순간들이 존재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시나리오 볼 때도 되게 공감이 많이 갔었는데 영화를 찍고 결과물을 보는 오늘도 그런 똑같은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 영화 보시면서 한정우라는 인물의 캐릭터에 많이 공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그리고 어디까지나 한정우가 점점 시간 지나고 영화가 끝까지 끝을 향해 달려갈수록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그 코미디 드라마인 것 같아서 저희 영화가 그런 부분을 같이 많은 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다는 생각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촬영할 때 처음으로 그 극중에서 이 변신을 하고 그 이제 구두를 신고 그리고 걸어가다 이제 피트니스 그 PT샵 그 뭐 트레이너분께 그런 그 제안을 받을 때 그 장면 찍을 때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출연자분들이. 근데 그날 저를 못 알아보는 출연자분들이 꽤 많았어요. 네. 제가 저기 조정석인지 모르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냥 거기에 계속 서 있었어요. 같이 함께 어우르며 네,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네. 네, 다음 신승우 배우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밉상이지만 그렇게 얄밉지만은 않게 잘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해도 그런 캐릭터 같아요. 밉긴 한데 또 마냥 밉지만은 않은 캐릭터라고 저는 생각하고서 연기했고요. 그 얄미운 신들이나 그런 상황들은 제가 작품에서 제가 해야 할 몫이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서 미워 보일 수 있고 또 얄미워 보일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귀여워 보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서 연기를 했었던 것 같고 정석 선배님과의 호흡은 저는 극 중에서 정미도 정우도 이 두 인물을 다 마주치는 캐릭터였는데 저는 정말로 선배님께서 저는 두 배우의 선배님하고 연기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다른 인물을 연기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너무 자연스럽게 혹은 너무 당연스럽게도 저도 두 인물의 만남에 따라서 다 다른 모습을 자연스럽게 한번 보여줄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호흡이 저는 선배님하고 호흡이 너무 감사할 정도로 만족스러웠습니다.
네, 다음 좌측에 계신 기자님. 네. 네. 안녕하세요. 저 헤럴드팝 이미지 기자인데요. 저는 조정석 배우님과 이주명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는데, 조정석 배우님은 이제 한정미 캐릭터로서 목소리나 뭐 제스처에 있어서 신경 어떻게 쓰셨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에 부분에 유퀴즈 장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조정석 배우님이 유퀴즈 출연도 하셨는데, 이제 캐릭터로서 유퀴즈 촬영해보신 소감도 조금 궁금하고, 그리고 이주명 배우님은 한종우보다는 한정미와의 호흡이 거의 줄이 이뤘잖아요. 찐친 케미가 되게 재밌게 잘 살았던 것 같은데, 그 호흡 궁금합니다. 일단, 한정미로 변신했을 때 목소리는, 제가, 제 목소리 중에, 이제, 그 하이에 있는 음역대를 최대한 사용하려고 했거든요. 최대한, 그게 바로 저니까, 그리고 그게 제일 자연스러운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면서, 예, 연기를 했던 것 같고요. 이 몸짓이나 제스처는, 사실 그 의상을 입는 순간 그렇게 되더라고요. 예, 그리고 구두를 신는 순간 걸음걸이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거울 보면서 연습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이제 뮤지컬 헤드윅이라는 공연을 꽤 많이 했던 터라 이제 그런 게 좀 생경하진 않아서, 예, 다행히 쉽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퀴즈 촬영할 때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조정석일 때와 그리고 이제 극 중에 한정우로 출연했을 때 이런 차이점보다 그 재석이 형님과 우리 세호 씨의 그 연기에 너무 너무 놀랬던 기억이 나요. 아니 진짜 녹화도 하고 그리고 이 영화의 한 장면을 그때 촬영도 같이 했었는데, 이게 녹화인지 촬영인지 전혀 구분이 안 갈 정도로 너무 자연스럽게 잘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예. 그 기억이 납니다. 네. 저는 그렇게 정미와 슬기의 케미를 찐친 케미라고 해주셔서 너무너무 뿌듯하고요. 저는 정석 선배랑 촬영을 하면서 워낙 제 롤 모델이시기도 하셨고 긴장할 때도 많았는데 너무 잘 편하게 이렇게 대해주셔서, 그리고 또 그냥 선배님은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냥 쉽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우측에 계신 기자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MH신스라고 합니다. 저 먼저 감독님께 하나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제 역할이 이제 어떻게 보면 여장을 하는 역할이다 보니까 캐스팅에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조정석 씨를 선택하신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고요. 그 조정석 씨께서는 아까 뭐 헤드윅 말씀도 해주셨는데 좀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조금만 더 추가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제가 이 파일럿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된 상황은 한준희 DP의 한준희 감독님께서 이 기획을 하셨어요. 이제 그때 이미 선배님께서 대본과 이런 컨디션을 보시고 캐스팅이 되어 계신 상황이셨고, 제가 이제 후에 이 모든 게 완벽하게 꾸려진 상황 속에서 이제 들어가게 됐고, 이제 다른 분들이 함께 합류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네. 감독님으로서 그래도 조성석 배우의 매력을 좀 짚어주신다면? 저는 성덕입니다. 제가 뭐 이 관련한 인터뷰를 갈 때마다 저는 정말 성덕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제가 사실 가장 보통의 연애를 하고 나서 이제 뭐 이런저런 미팅을 했을 때 그 대본을 뭐 이제 제안해 주셨던 고마우신 분들께서 원하는 배우 있으세요? 라고 정말 질문을 계속 받던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정말 그분들 다 찾아가서 확인시켜드릴 수 있는데 저는 조정석 선배님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그런데 역으로 이렇게 올 거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상상을 못했습니다. 저도 김한결 감독님이었거든요. 네, 정말 가장 보통의 연애를 너무너무 재밌게 봐서, 예,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독님.
그 기자님 제가 까먹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질문이 저 네, 헤드윅과의 차별적 아, 네네네. 아무래도 헤드윅이란 공연은 무대에서 공연을 하다 보니까 이제 분장이라든가 이제 그런 가발도 그렇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더 파격적이고 더 뭐랄까요 좀 예, 그냥 파격적이라는 말이 맞을 것 같아요. 그냥 그 단어가 딱 맞는 표현 같습니다. 더 파격적, 무대도 크고, 그리고 객석도 이제 크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파격적으로 분장하고, 눈썹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좀 더 진하게, 예, 표현을 했다면, 영화를 보셨다시피, 이제 앵글 안에서, 그, 한정미를 둘러싼 모든 인물들이 한정우가 아닌 한정미로 봐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정말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변신이 돼야 된다는 게 저희 제작진의 어떤 목표였고 제 얼굴의 목표였고 예 그래서 정말 제작진 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연기하는 부분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헤드윅이라는 그 역할은 이제 드래그퀸이라는 아주 특이성을 갖고 있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좀 더 제 목소리를 좀 더 비추면 비출수록 더 그 역할에 더 잘 맞는다고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정민은 제 목소리에서 아무래도 좀 더 이렇게 좀 하이에 있는 음역대를 최대한 많이 사용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 기자님께. 네. 안녕하세요. 저 오센의 하수정 기자라고 하는데요. 영화 재밌게 잘 봤고요. 저는 조정석 배우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보니까 이 영화로는 바로 전작의 엑시트셨던 것 같은데, 엑시트가 굉장히 흥행작이었고, 그때 900만이 넘었었잖아요. 이게 5년 만에 이제 다시 개봉하는 영화신데, 좀 그만큼 흥행작 이후에 다시 영화를 개봉하는 소감이랄까 그리고 5년 만에 개봉하다 보니 좀 부담되는 지점도 있으시다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흥행도 그만큼 전작에 했다 보니까 이번에도 좀 어느 정도 흥행했으면 좋겠다 또 바라는 점도 궁금하고 그리고 지금 찾아보니까 공교롭게도 엑시트도 5년 전에 7월 30일 날 개봉을 했더라고요. 파일럿도 똑같이 이제 5년 만에 똑같은 날짜에 개봉하게 됐는데 이것도 우연의 일치라면 좀 신기한 것 같은데 그리고 여름 영화 시장이 어떻게 보면 1년 중에 가장 큰 이제 극장 대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파일럿만의 최고의 강점이라고 자부하시는 점도 있으시다면 간략하게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글쎄요. 부담 많이 되죠. 네, 부담 많이 되고 그리고 엑시트 전작이 엑시트였지만 5년 전에 작품이었지만 너무 흥행을 했던 작품이어서 아직까지도 감사함을 잊지 않고 있지만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저희 영화도 엑시트만큼은 아니더라도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마음은 가득이고요. 그리고 부담감과 그 책임감도 엄청납니다. 예. 그리고 진짜 공교롭게도 딱 5년 전 7월 31일 날 엑시트가 개봉했고 저희 영화 파일럿도 7월 31일 날 개봉해서 그냥 혼자 개인적으로 의미를 두자면 뭔가 느낌 있지 않을까. 예, 같은 날 개봉하는데 뭐 이런 생각도 혼자만 해보는데 지금 이제 혼자가 아니게 됐네요. 예, 그리고 예. 마지막 질문이 뭐였죠? 저희 영화의 어떤 느낌이, 모르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되게 좀, 저희 영화 파일럿을 보면, 뭔가, 그 엑시트와는 또 다른 시원한 그런 맛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그래서 여름이랑 더 잘 어울리지 않나. 뭔가, 계절로 따지면 봄과 여름, 가을, 겨울이 좀 봄, 가을, 겨울은 왠지 파일럿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만 기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네요. 예, 시원한 맛이 있는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영화.
네, 이제 거의 마지막 질문 받기 전에 지금 일정 때문에 먼저 가신 기자님께서 저희 쪽에 연락 주셔가지고 꼭 감독님께 질문 하나만 해달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그 영화 속에 또 새로운 주인공 찬스가 등장하는데 이찬원 팬 찬스가 등장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아, 네. 어쨌든 이제 100세 시대인데 다들 이제 뭔가 어머님께서 이제 조금 더 덕질을 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한번 건강하게 잘 사는 모습이 정우의 어머니 안자 캐릭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이미 작가님이 작업하신 기본 대본에 있었던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제 이찬원 가수님을 이제 픽을 하게 된 이유는 뭐 저희 어머니 원래 평생 일하시다가 원래 그런 걸 잘 안 보시는 분이신데 미스터 트롯 이거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미스터 트롯을 너무 열심히 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전 너무 충격적이었거든요. 저희 어머니는 정말 그런 캐릭터가 아니셔서 근데 이제 너무 뭐 진솔하고 참 괜찮은 친구 같아서 좋아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서 이제 주변에도 좀 이야기도 나눠보고 제작진들과도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뭐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제작진들과의 얘기를 통해서 최종 결정이 된 건 맞습니다만 저도 이 과정 속에서 참 신선한 경험을 했었던 기억이 나네요. 예, 질문을 주시니까. 네, 그러면 저희가 시간 관계에서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네, 각 배우님들께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름 영화 중에 7월 32일 개봉을 앞두고 있고, 극장에서 많은 관객분들이 기대하고 계시는데요. 이 영화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와 강점을 각 배우님이 하나씩,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신승호 배우님부터 할까요? 저는, 감히 제가 느끼기에 전 세대가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영화 캐릭터 같이 말씀 주셨죠? 네. 네, 이주명 배우님. 네. 네, 저는 재미도 있고 뭐 위트 있는 그런 감정도 저희 영화에 많이 있지만 슬기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자면 따뜻함과 공감 가는 요소도 되게 많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해요. 슬기는 인간으로서 이제 사람을 대하는 태도라든지 이런 다양한 뭐 가족 간의 사랑이나 그런 다른 따뜻한 부분들도 꼭 염두에 두고 봐주시면 더 배로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저희 영화 보면서 배우분들의 앙상블이 너무 좋았거든요. 예, 저희 영화에 나오는 많은 캐릭터들 다양하고 되게 재미있고 또 유쾌하고 따뜻하고 그런 캐릭터들의 어떤 앙상블 그런 지점을 좀 재밌게 포인트를 두시고 보시면 재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저희 영화 분명히 즐거운 부분도 있지만 그 정우를 따라가다 보면 후반부에 이제 가족 간의 어떤 그 따뜻함 속에서 나를 한번 다시 또 돌아보게도 하는 어떤 지점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저희 영화가 재미도 있지만 뭔가 따뜻함을 동시에 가진 영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그러면 감독님부터 이제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저희 마무리를 하고 이제 포토 타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한결 감독님부터 이제 기자님들께 마지막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영화 정말 열심히 저 배우분들과 다 같이 여기엔 없지만 제작진분들과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습니다. 부디 좋은 기사 잘 좀 부탁드립니다. 네. 재밌는 소문, 즐거운 소문 기자님들이 좀 많이 내주셨으면 힘이 아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힘나게 해주십시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어서 저희가 힘이 되지 않았나. 관객분들에게 뭐 여름에 뭐 기쁨도 드리고 따뜻함도 드리는 힘이 될 수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니까요. 많이 많이 봐주시고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은 기사 정말 많이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발걸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길에 아마 비가 많이 온다고 들었는데 빗길 운전 조심하시고 귀갓길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그럼 무대를 정리하고 이어서 바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은 여기 오른쪽으로 나가주시면 되겠습니다.